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FOMC 회의 이제 발표가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한번 해석을 해보고 국내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또 대비를 해볼 수 있을지 시장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은 저희가 해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 결과나 파월 의장의 발언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내용은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0.5%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QT, 테이퍼링 축소가 이제 6월 1일자로 시작을 하고요. 초반에는 475억 달러에서 시작을 하지만 9월 달까지 해서 바로 975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라고 좀 했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죠. 뭐이 얘기는 옐런이 먼저 기자회견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는데, 해석을 좀 해보자면, 어저께 시장도 그랬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 0.75% 인상할 것이냐, 기자가 다이렉트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0.5% 인상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파월이 0.75% 인상, 그러니까 0.5%만 인상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0.75%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0.75% 수도 할 수도 있어? 있네 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뭐지라는 느낌. 그리고 0.5%도 상당히 매파적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FOMC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도 이후에 0.5% 올린 적이 없어요. 0.25%씩 올렸었지. 그러니까 지금 중립금리 자체 그리고 또 말했던 부분이 중립금리는 지금 2.5% 정도 지금 지정을 해놨지만, 설정을 해놨지만,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결국에는 0.5%가 아니라 0.75%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언젠가는. 뭐 이런 얘기, 분위기였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뭐 이르렀다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여러 가지 확신을 갖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그 얘기도 6, 7월에 금리를 올려보고 흐름을 지켜보자라는 흐름인데, 시장에서는 파월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작년에도 뭐, 인플레이션 없다. 그렇죠. 1년 내내 말하다가 계속 말하고 있죠. 연말에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작년 연말에 많이, 작년 연말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고 효과라 그러죠.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처럼 보이는. 하지만 4%, 5%도 높은 인플레이션 아니냐? 뭐 이런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뭐, 연착륙 가능하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없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계속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는 좋다. 올 초에는 경기 침체 없다. 그리고 지금은 연착륙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계속 이게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이제 1분기 GDP도 좀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파월이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겁을 안 주기 위해서 희망고문을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어저께 좀 그렇죠. 폭락이 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런 기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연준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어제 시장에서 또 그게 나타났어요. 근데 75BP 뭐 자이언트 스텝을 선 긋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는 했지만 네. 시장이 믿지 않는 거죠, 지금. 믿지 않죠. 예, 뭐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체도 공격적인 금리 행보고 그리고 뭐 7월 달까지 반응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인데 만약에 7월 달 이후 그러니까 8월 달, 9월 달 이제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9월 달이죠. 그러니까 7월 달 회의 이후에 9월 달 거의 말 정도까지 두달 가까이 회의가 없기 때문에 그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연준은 있겠지만 만약에 인플레가 안 잡힌다라면 뭐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흐름들 거기다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저께 영란은행이 촉발시켰던 경기 침체 뭐 그렇죠. 영란은행이 뭐 무조건 온다 그리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뭐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그냥 침체가 아니다 뭐 거의 뭐 폭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거리로 남아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뭐 저희가 예상 시나리오는 짜볼 수 있지만, 네. 사실 또 그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긴 합니다만 그쵸? 그래도 저희가 네. 좀 시나리오를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파월이 그동안 자기가 말했었던 것을 뒤엎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0.75%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6월달, 7월달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6, 7월 0.5%씩 올리고 9월, 10월, 뭐 12월에서 뭐 0.25% 예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도 0.5%씩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패드워치를 잠깐 본다라면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패드워치는 오히려 0.75%를 지금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0.75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90%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원래 어저께 같은 경우 FNC 회의하고 나서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도 다시 90%도 높아지는 거 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와의 이런 금리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스케줄을 보고 있는 건데 네. 그럼 저희도 따라서 사실은 급하게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작년에 세 차례인가요? 뭐 이렇게 세 차례인가 두 차례인가 금리를 먼저 올렸고 올해도 먼저 올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룸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이 난다라면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빠지지 않겠느냐 우려감들 때문에 한국은행도 급하게 올리지 않겠느냐는 우려감들인데 과거에도 금리 역전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외국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지 않았다. 외국 자본이라는 것은 뭐 금리만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외국인 주식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금리만 가지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그런 우려감들은 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2%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올릴 것 같아요. 먼저 선행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국이 뭐 0.25% 올리면 같이 0.25% 혹은 뭐 0.5%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상응하는 대응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도 중요하지만 QT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도 네. 사실 같이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고려를 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QT라는 게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QT를 시행을 하면 자동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왜냐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빼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모기지 금리를 검색해 보시면 5% 중반 정도 나와요. 뭐 금리는 이제 어저께 해서 꼭 두 번 올리고 0.75%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미 모기지 금리는 4월 달부터 제가 알기로는 4월 달부터 5% 초반, 중반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3%에 있던 것이. 그럼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먼저 움직인다는 거.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인데, 그러나 QT를 시작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금리 상승하는 효과가 보여주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도 0.75%가 아니라 0.5% 정도를 보여준 것인데, 근데 이번에 또 파월이 했던 발언 중에 이제 거기 그 발언에서도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했던 게 뭐냐면, 이 금액을 보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케줄 표에는 한 달에 한 500억 달러에서 많게는 이제 9월 달부터 950억 달러까지 채권하고 MBS 채권, 모기지권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만약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달은 금액을 축소해서 뭐 950억 달러가 목표지만 뭐 500억 달러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달은 좀 더 높일 수도 있고 상당히 유동적이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흐름을 보여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고 표현했었던 부분들은 좀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애매하네요. 네, 애매하게 열린 결말을 지금 그러니까 내놨네요. 계속 뭔가 이렇게 피해가면서 네. 발언들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이번에 오히려 역효과를 좀 보였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제 하루만 가지고 우리가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저께 새벽이죠. 그저께 새벽에는 땡큐 파월 하면서 그렇죠. 시장이 뭐 화답을 해줬는데 어제는 사기꾼 파월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한 게 아니라 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짓말쟁이 파월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발언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본 게 있어서 이건 뭐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시장이 그걸 어떻게 결정할지를 조금 더 오늘 혹은 다음 주 초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린이나 선물을 줬다 뺏었던 네, 파월이었는데 자, 그럼 우리 국내 경기로 한번 좀 들어와 볼게요. 금리 인상이 되면은 아, 부채 걱정 안 할 수가 없겠죠. 아, 그렇죠. 네. 뭐 저도 대출이 많은데 아, 걱정이 많아요. 아직까지 걱정이 없는데 네. 내년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걱정이 크네요. 고민이 큽니다, 지금.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가 저금리 기조라면은 뭐 걱정할 거 없지 않겠습니까? 1억 대출 받으신 분들 만약에 뭐 한 2% 대출을 받으셨다라면 뭐 1년에 2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뭐 한 20만 원 내외지만 이게 갑자기 5% 6%로 올라가면 그 이자만 내는데 두 배, 세 배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가계대출 비중이 상당히 다른 나라 대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소비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부동산 가격 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상당히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너무 가파르게 하락을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지금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것이 그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바람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높은 부동산 가격인 상황이고 그럼 이제 이것을 수요를 받쳐주는 게 새로운 그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데 딱 매수자가 예전보다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를 못 낸다. 이자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집 사는 거를 좀 뒤로 미루시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조금 침체가 될 예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자체도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우리나라를 국한지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사실 서서히 수면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꾸준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우리 국내 증시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네.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 하나씩 따져보고 싶은 게 환율 네. 어떻게 움직일까요? 환율은 과거랑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한 1,100원 초반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렇죠. 그 원화 강세가 좀 심하다 혹은 바닥이다 달러가 예상을 좀 그 전망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한 1,200원대 오면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어요. 근데 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미국 달러가 또 엄청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그러니까.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저께는 급락했다가 그저께 급락했다가 어제 급등한 거라서 우리나라 치면 거의 변동은 없지만 여전히 그 원래는 FOMC 회의 이후에 달러 약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조금 꺾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원화가 또 다시 좀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밴드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한 1,150원에서 한 1,300원 정도? 뭐 1,300원 해봤자 우리가 엊그저께도 1,276원인가를 그렇죠. 찍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2000년도 이후 혹은 2010년도 이후에는 이렇게 가파른 금리 상승을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강세도 우리가 예전과 같이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 상단 밴드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하단 밴드도 좀 높아지면은 뭐 가장 좋아야 1,150원대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1,300원 정도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를 버티기에 들어가느냐, 뭐 좀 새롭게 내가 좀 작전을 짜느냐, 뭐 그쵸. 이런 느낌일 것 같기는 한데, 전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증시는 과연 어떨지가 또 궁금하고요. 전반적으로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도. 어저께 미국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빠졌으면 우리나라는 오른 걸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휴일이었으니까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이 거의 종가까지 계속 밀어내면서 그 나스닥이 5% 정도 장중 5.5%까지 하락했거든요. 이렇게 하락한 거는 제 기억에 맞으면 이 정도 폭은 그 재작년 그 11월인가 뭐 그때 한번 5% 정도 하락한 거 이후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5% 하락을 했고 이런 정도라면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약간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다가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것이라서 시장은
조금 일단은 박스권 하단, 뭐 코스피로 치면은 최악의 경우는 2600 포인트, 코스닥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한 800 한 70 포인트, 880 포인트 정도까지 하락은 여러 나이 되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중소형 주주들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코스닥의 하락이 더 가파를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반적인 앞으로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스탠스로 우리가 증시를 좀 가져가야 될지도 전략을 그러니까 이게 주세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셀링 메이냐 그렇죠. 아니면 스테이 메이냐 아니면 바이 메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저는 지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립적인 시각 뭐 공격적인 매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바닥은 확인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무조건 빠지기만 할까요? 미국 시장이 지금 뭐 나스닥 13,000이 갑자기 뭐 이번 달 말까지 해서 0포인트 갈까요? 불가능하죠. 또 우리나라도 뭐 2,600포인트 깬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뭐 이번 달 계속 하락을 해서 뭐 2,000포인트까지 가진 않을 거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나올 수가 있는데 저는 그 타이밍은 다음 주 후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연준도 물가지표라는 이런 걸 보면서 그 다음 행보를 할 것이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데 연준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그 PCI 물가지표가 다음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정말로 파월이 말한 것처럼 인플레가 진정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었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었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아마 시장은 정말 강하게 한번 그 5월 말까지 한번 랠리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까지는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중반까지는 좀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좀 어느 정도 바닥이 됐다 혹은 좀 투매가 어느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한 번 정도는 공격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확인이 필요한 작업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의 말, 파월의 말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지표로 확인되는 게 5월 11일 CPI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좀 넘어가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